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여기 다육들에 왔습니다. 다육들은, 예, 워낙 농사만 하시는, 다육이 농사만 하시는 분들이어서 오픈 매장은 되지 않지만 제가 영상으로 구석구석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창! 철화! 아유,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잠시 기다리세요. 창철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 라탐철화가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되겠어요. 아유, 이건 숨은 비밀인데 다. 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배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대표님이 부부분이서 약 15년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제가 뒤로 한 번만 돌아볼까요? 오, 잎꽂이를 시작해서 혹은 자구적심을 해서 받아서 아이들을 꾸준히 늘려와서 여는 물론 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출하해서 유통을 조금 하긴 하지만 작은 한 거는 우리가 언제 받아요? 아이들한테 늘 내가 살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큰맘 먹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할인폭으로 보면 대단히 멋진 할인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 깜놀할까 봐 세트 작은 세트 먼저 갈게요. 삽목판 작은 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삽목판 작은. 자, 일단 다육들이라고 하는 매장은 실제로 X땡땡, 심땡땡에 예, 맞아요. 온라인 매장의 매출로는 아우, 상위 그룹. 그리고 정말로 다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을 소개하는. 자, 그러면 120번부터 가요. 잠시만요. 120번부터 124번까지 제이드 스타 얼마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뒤로 잠시만 가봐라. 자, 제이드 스타 6만 원 맞습니다. 메릴 그림 5만 원 맞습니다. 가르시아 예, 5만 원. 마돈나가 요즘에 이렇게 작아도 가격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요? 아주 갈게요. 자, 쉘브르요? 아주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몽블랑은, 그럼요, 만 원. 자, 제이드스타 갑니다. 가격이 전체 금액으로는 22만 원 정도. 구독자님 결제 금액은 12만 원. 자, 120번이었습니다. 자, 120번. 자, 그러면 다시 121번. 제이드스타 6만 원. 메릴 그림 5만 원. 가르시아. 마돈나. 그리고 쉘브르. 몽블랑. 121번입니다. 12만 원 결제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엑스땡땡의 온라인 가격에, 이제, 다육들 대표님이, 나도 아까 와서 올때 보니까, 다육들이 딱 뜨더만. 그래서, 엑스땡땡, 심땡땡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다육들이에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다남다육이 와서 확인하고 구독자님께 소개하는 거고 가격은 온라인 가격보다 아유 참 어우 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다음에 자 122번이요 자 제이드 스타 메릴 그림 사이즈 감지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돈나 그다음에 쉘브르 그리고 얘가 쉘브르, 얘가 마돈나. 아, 다 알아요. 몽블랑. 이렇게 해서 122번. 얼마예요? 12만 원. 자, 이름표는 당연히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이름표. 제이드 스타가 이 정도 키우기에 정말 힘들죠. 아니, 가격이. 메릴 그림. 자,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그리고, 아, 내가 한 가지 더. 메릴 그림은, 실제로 거의 다, 자구뽕 있어요, 자구뽕. 그리고 가르시아 5만 원. 어우, 진짜 이뻐요. 자, 사이즈 갈까요? 왜냐면 내가 가늠치를 할수 있을 때, 있어야지. 자, 마돈나. 지금 마돈나가 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쉘브르 2만 원. 그리고 몽블랑. 자, 123번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격을 저한테 참고해서 적어주신 거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22만 원이에요. 그 금액에 12만 원 결제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124번. 자, 제이드스타 이 사이즈, 메릴 그림. 이 사이즈, 그 다음에 가르시아,
예, 차커지, 다나미.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돈나, 쉘브르, 몽블랑까지. 이렇게 해서 124번까지 해서, 오늘 특가요. 120번부터 12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삽목판 한 판요? 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왜냐면 내가 더 급해졌어요. 저도 계좌이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확실히 저도 잘못 골라요. 이거 살까 넣었다, 저거 살까 뺐다, 이거 살까 넣었다, 저거 살까 뺐다. 자, 오늘 특가 125번부터 129번까지. 대단히 멋져요. 125번부터 129번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해드릴게요. 맥라이징이요. 제가 그때 맥라이징 100만원짜리 보셨죠? 아, 처음 봤어요? 내가 100만원짜리 맥라이징을 얼마나 소개를 했는데, 얘가 왜 삐뚤어졌게요? 자구 때문에. 어머 세상에, 얘는 127번이에요. 이 정도 맥라이징은 X땡땡, 심땡땡에서 현재 10만원. 주성도감 마리아. 얘는 사이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주성도감 마리아 7만원. 그리고 메릴 그림. 아까보다 많이 커졌죠? 커졌죠? 예. 아까 그 삽목판 작은 거보다. 예, 자. 어우, 세상에. 이렇게. 아까 작은 삽목판은 5만 원이고, 지금 메릴 그림 주석, 예, 요게 이거. 7만 원. 맞죠? 자, 그다음에 마돈나. 예. 그리고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지금은 물이 조금 빠졌잖아요. 그런데, 레드 와인은 빨개지죠. 그리고, 레드 와인 5만 원,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는 예 6만 원. 이제 여기 실제로는 주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주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증 수표 같은 농장이에요. 주성 농장. 그래서 주성이라고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고, 주성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이름을 지어서 나온 아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브랜드, 그러니까 이름만 붙인 게 아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한번더 다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특가 125번부터 129번까지 23만 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38만 원. 다육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길게 하면 지루하시니까 127번 사진 찍어요. 자, 어머 세상에, 구부러졌어요. 잠깐만 그렇게 하고 있어봐라. 요렇게. 어우, 됐어요. 자, 사진 찍고 확대를 한번 해서 보세요. 얘가 전체적으로 이름이 다써 있어요. 맥다이징, 주성도감 마리아, 메릴 그림, 마돈나,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제이드 스타. 하나, 둘, 셋, 찰칵. 예,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이 23만 원이면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죠. 아유, 다나 뭐 가격이 너무 센 것만 자꾸 해대지 말고. 아유, 세상에, 맥라이징 하나만 살려면 10만 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그 주성도감 마리아 하나 사면 17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메릴 그림 이렇게 세 개만 하면 24만 원이에요. 하나, 둘, 세개 하시면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이드스타 얼마예요? 6만. 레드 와인 5만 원, 그러면 11만 원. 얘 얼마예요? 3만 원. 그러면 14만 원이 세이브 되는 금액이에요. 왜 가능하냐면,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지. 아니, 그렇게 많이 깎아주면 어떡할 거야? 깎아도 걱정이야. 왜? 이름만 붙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성이라고 다써 있잖아요. 대단 위에 크게 농사를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서 주성 도감 마리아, 주성 제이드 스타, 주성 마돈나. 왜냐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얘긴데, 브랜드? 메이커?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유, 어떻게 말이 어렵네. 주성이라는 농장에서 직접 나온 아이들을, 작은 아이를 키워서 지금 현재 다육들은 우리 그 온라인에서 매출로
1등. 아이, 아니고 상위 그룹. 누가 그렇게 말했어? 아유, 떼치합니다. 다육들은, 예, 맞아요. 온라인에서 매출 상위 그룹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5번이 여기 있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죠? 네. 125번 사진은,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125번에서 129번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랜덤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나 23만원 입금하게요. 그러면은, 띵동 해서 계좌번호 오면 끝나고, 계좌번호 안 오면, 아우, 미안합니다. 판매 완료. 그렇게 표현할게요. 예. 실제로는 정말로 최고의 상품을 가격은 최저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육들, 액수 땡땡이 38만, 현재 전체 합했을 때 38만 원에 파는 금액인데, 아유, 무슨 백으로 다남다육 구독자님들께 이 가격에 주는 거야? 상품을 하나씩 보면, 맥라이징? 액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맥라이징? 그리고 다, 예요? 메릴 그림. 예, 있죠? 있죠? 자구. 자구를 말해요. 자, 이 125번 갖고, 그 다음에 126번. 그리고 구독자님들, 가지 마요, 어디. 좋은 상품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 구성 말고.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가. 자, 126번이죠? 자, 아유, 그래도 볼거다 봐야지. 자, 이렇게 갈까요? 자, 요 글씨까지 보여야 돼요. 여기, 확대해서 보세요. 얼마 다써 있고, 여기 금액이 총, 현재 온라인에서 다육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38만 원이고, 나는 결제 금액이 23만 원. 제가 그랬죠. 하나, 둘, 세개 가격에, 나머지 세 개는 다남다육 채널 백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제가 자부심이 좀 있죠? 어깨에 힘좀 들어갑니다. 12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 자, 129번. 똑같아요, 구성은. 얘 10만원, 주성도감 말이야 7만원, 주성, 메릴 그림 7만원. 그러면 24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이드스타, 레드와인, 그 다음에 마돈나 서비스 받는 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가 받았습니다. 자, 특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 마세요. 구경거리 더 있어요. 23만원은 조금 위 가격이 예산보다 좀 센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둘세개 가격에 세 개를 그냥 주는데 이름 없는 것도 아니고 제이드스타, 레드 와인, 그다음에 얘요. 마돈나. 이거 3만 원이 이 사이즈가 3만 원. 레드 와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25번부터 129번까지 갔습니다. 얘네들은 아까 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어머 세상에. 오늘 특가 116번부터 119번까지.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냐면, 제가 한 판만 소개해도 될까요? 한 판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자, 한판 119번. 그 지난번에 소개 제가 잠시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판을 줄이잖아요. 판을 줄이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다시 거꾸로 말하면 금 삼목판 한판 15만 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원종 방울복랑 금 그다음에 방울복랑 금, 맵이나 금 이렇게 세 개만 해도 금액이 거의 그다음에 여기 산타마리아 금까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하면 15만 원에 거의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서비스 상품이면 어머 도대체 그러면 남아? 아유 세상에 왜 어떻게 남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자를 번식을 다 여기서 요거도 여기서 적심해서 뿌리 내렸고 여기서 다 적심해서 뿌리 내렸고 여기서 다 적심해서 뿌리 내렸고 나머지 아이들도 전부 여기서 적심해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유통하는 가격에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말도 잘한다. 다 난다요. 자, 이름 한번 갈게요. 삽목판
금 삽목판 한 판에 15만 원 결제하지만 일단 수량을 먼저 셀게요. 하나, 둘, 세개 갔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16개. 합이 16개. 자, 119번 사진 찍어요. 이렇게 119번이 안 보였어요. 자, 이렇게 아유 좋아라. 똑같기 때문에 116번부터 119번까지 4개니까 어느 분이 먼저일지 모르나 먼저 결제하시면 딱 하나 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원종방울 복리환금 이 정도면 한 5, 6만 원 하나요? 그리고 방울복리금 이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 맵인화금이요? 제가 볼때 그냥 저희 그 유튜버 가격이 원래 저렴하잖아요. 예전에 두 달, 세달 전에만 해도 이 정도면 10만 원 넘었었어요. 얼른 계산했으면, 이제 사장님은 그래도 유튜버를 모르셨잖아요. 산타마리아까지 하나, 산타마리아 금까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가격으로 나머지 다 드리는데, 이름은 한번 불러볼게요. 니크 셔크나 금. 레몬 노즈 금. 그 다음에 여기는 밥졸라금. 라울 금. 아까 산타마리아 금 했죠. 호피복랑금. 그리고 얘는 그린 에메랄드 금. 얘는요, 어머 세상에, 이리아 금. 그리고 제가 탱고금. 어머 세상에. 그 다음에 기천 금. 러우 금, 카시우적 금은,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처음 봐요, 저. 블루빈스 금이요. 요 정도 사이즈가 예전에는 몇십만 원 했대요. 블루빈스 금. 블루빈스 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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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카시우적 금도. 내 거는 언제 이렇게 이뻐져? 많아도 뭐해. 이렇게 이뻐진 게 아직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러우 금.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사진만 찍어요. 어머 세상에. 자, 오늘 특가 116번부터 119번까지 삽목판 4개가 준비되어 있고, 금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금 삽목판 한 판에 15만 원. 다육들은 주소 없어요. 예, 가고 싶은데요. 여긴 농사 짓는 곳이어서 오시면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일정상 구독자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판매하는 게 아직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판매가 가능하고, 온라인상은 다육들을 치시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격 비교하시면 다육들이 1번으로 많이 떠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상위 업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사진 찍었죠? 119번. 자, 그다음에 118번. 똑같으니까. 자, 됐죠? 자, 그다음에 116번. 하나, 둘, 셋, 찰칵. 어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자, 117번. 하나, 둘, 셋, 찰칵.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119번. 하나, 둘, 셋, 찰칵. 그 다음에 118번. 하나, 둘, 셋, 찰칵. 그리고 제가 이름표는 다 이렇게 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와요? 너무 애들이 깨끗하고, 너무 예쁘고, 금을 내돈 주고 다 산다고 치면,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돈으로 쳤을 때는 아마도 50%더될 거려. 어머, 나 이런 집 처음. 우리 구독자 이렇게 네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잘 찍으셔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사실 저희 집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구독자님, 다남다육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좀더 특별한 아이들을 소개코죠. 제가 다육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여기는 다육들이었습니다.